그 릴라이빌리티 뭐라고 유의성이 있죠. 당연히 그것도 유의 확률이 있지만, 하지만 사실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이 시장이 뜨고 있다는 건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연구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기술 이슈에 대한 얘기가 신문 기사에 나오거든요. 보면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나와요. 정말 인쇄전자 같은 것도 찾아보기만 하면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붙여놨는데, 그런 식으로 다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이슈메이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냥 이 장에서는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건뭐 시장 규모나 산업 규모나 주요 기업 현황은 거의 우리 레포트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어떤 시장의 주요 방해 요인들이나 뭐 특허 현황이 돼 있는 보고서가 당연히 있을 텐데, 특허 현황 있으면 특허가 뭐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면 당연히 이 시장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서 뭐 산업 전망을 보면, 연구소 및